다음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출국했죠.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는데요.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. 이 한마디만 작은 목소리로 했다고 합니다.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착하고 가서 또 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저 이게 뭐 15시간씩 비행기 타야 되니까 하여튼 저 먼 길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. 자 그야말로 깜짝 원래는 통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가는 비행기보다는 오는 비행기에서 순방의 성과가 이랬다. 어느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.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정상회담 B컷 해갖고 그런 것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곤 했는데 이번엔 가는 비행기에서 인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화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안내를 직접 해서 와서 인사를 하도록 한 것 같은데 말이죠. 그러니까 매일 출근길에 도어스태핑이라고 약식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아마 그러니까 또 그 생각에 나셔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. 아, 예. 다자외교하는 네. 일종의 출근길 도어스태핑. 그렇죠. 예. 네.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지난 정부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언론 특히 이제 기자분들과의 스스로 없는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갖는다는 건 좋은 일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언론 기자단들의 공개적인 자리에 등장한 건 처음으로 생각이 듭니다. 기자들 앞에 선 건 처음이겠죠. 예, 그러니까 예. 그 후보 기간에 이제 그 경력 위조와 관련된 사과 기자회견 할 때는 와서 입고 그냥 바로 퇴장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사실 질문 응답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처음 이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통령 배우자로서 이런 외국 순방길에 공식 동행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실제로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가 비춰질지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. 김건희 여사 등장할 때 비행기 안에서 뭔가 소리가 뭐 환호성인가요?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기자들이 한 건지 아니면 수행원들이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 느낌도 좀 있네요. 그렇죠. 누가 뭐 그렇게 환호를 한 건지 예.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핫한 셀럽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? 뭐 그런 현실을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홍정민 의원 셀럽이란 말에 또 웃음을 참지 못하셨는데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예. 뭐 셀럽이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사실은 뭐 그 외교 순방길에 배우자로서 당연히 대통령 뭐 부인이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는 예. 또 배우자들만의 일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 예. 예. 그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연상이 되는 게 지난 대선 기간에 사실은 뭐 논문 표절이나 학력 위조 문제로 불거지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심지어 윤석열 전 이제 그때 후보일 때는 제2부속실 폐지까지도 이제 공약으로 네. 했죠. 그런데 누구보다도 왕성한 이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셀럽이 되셔서 뭐 많은 외부 활동처럼 보이는 부분이 조금 모순되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. 예. 네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에서 뭐 이야기를 여기에 또 김정재 의원이 또 그 예. 해갖고 기사가 났던데 대통령이
어떤 면에서는 저 대답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? 아니 이번에 다자 정상회담 여러 나라 정상들과 만나긴 하는데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 이게 서로 얼굴 읽히고 다음에 다시 보자. 뭐 현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봤지만 그런 정도의 만남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과 사실 예전에 대통령도 저런 얘기 안 했죠. 뭐 짧은 만남이라도 어느 정상을 만나면 어떠한 또 한국과의 사이 이런 현안들이 있고 이런 걸 내가 잘 풀어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료도 보느냐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. 또 축구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봤다. 책도 봤다. 그랬더니 축구 경기 봤다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 같은데 홍경민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?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사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. 지금 물가가 6%나 오를 거라고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했지만 심지어 그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고금리에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이제 뭐 세계 정상들을 그래도 만나는 자리니까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한다거나 이게 공급망 붕괴 때문에 빚어진 거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가졌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내리자마자 하는 말씀이 저런 그러니까 약간 축구 관련한 좀 아니면 좀 편하게 쉬었다는 이제 말씀이니까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. 자료 보느라고 못 잤다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네. 짬짬이 축구 경기 봤다 책도 봤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걱정스럽다. 민주당 의원들이 좀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고요. 저도 뭐 그 바로 그 비슷하게 견주어서 비교할 사례는 아닙니다만 무슨 세미나 참석자 출장을 가면 저도 영화 봅니다. 비행기 안에서. 물론 이제 발표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열몇 시간 가는데 어떻게 계속 공부합니까? 밥 먹고 기내식 주면 또 좀 졸기도 하고 그리고 또 TV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표현 자체를 저기서 기자들이 다 지금 묻고 있는데 아 좀 프리미어리그 유럽컵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나 저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. 제가 몇 번을 조금 말씀을 신중하게 하라고 뭐 직접 조언은 못 드리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방송 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. 그 스타일을 우리가 존경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도어스태핑에서도 기자회견 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와도 논란이 되지만 그게 윤석열의 스타일인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아 전혀 다른 새로운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윤석열 리더십이나 그런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권위적인 대통령과 다르니까 좀 불안하다고 평가할 것인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. 지금 나왔던 축구를 봤다는 이야기는 그런 전체 맥락에서 보면 13시간인가 가지 않았습니까? 15시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또 축구를 본다는 게 쉰다기보다는 가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스페인 국왕도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지금 미팅이 약속이 돼 있으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? 소프트한 이야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축구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편해요. 축구하고 날씨 이야기가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? 그런 것을 봐서라도 축구를 보면서 지금 전적도 보고 상황이 어떤지 보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. 홍 의원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? 너무 해석을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예.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고 첫 순방이다 보니까 그렇죠? 굉장히 상징적인 뭐 자리여야 될 것 같고 그 적절한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 대한 좀 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면 하는 저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해줬으면 하는 기대에서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어쨌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나라 정상들과 만날 것이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할 것이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위협 대상으로 처음으로 명시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.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서방과의 관계 특히 미국, 일본과의 관계 대단히 중시한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중국과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 아마 귀국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외교적인 숙제를 안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기자들이 반드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,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